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자발적 불편 영상 수기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위기로 많은 변화들에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소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영상을 공모하시면 됩니다. 마스크는 꼭 써야 되지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1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능하면 방역 안심과 클린존을 이행하는 가게를 이용합니다. 버스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되어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전통시장을 들어갈 때는 온도체크와 방명록을 항상 작성합니다.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하고 들어갑니다.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집에서 잘 드리고 있습니다. 늘 이용하던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도 대출만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인 저희 딸은 4주에 한번 코로나 검사를 맡아가면서 환자들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집에서 배달을 시켜서 먹던지 음식점 이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배달하시는 분과도 거의 비대면으로 접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게를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 중에도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정지용 시인의 호수라는 시를 읽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대덕구에서는 시가 흐르는 버스 정류장이라는 주제로 시들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안에서는 금연입니다. 자가용을 탈 때도 전좌석 안전 벨트를 매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발적으로 불편을 실천하는 영상을 만들어 공모하면 감사하겠습니다.